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뭐 공휴일도 했었고. 맞아요.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빨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소장님이 또 딱 맞게 나와주신 게 보니까는 예. 이제 미국 대선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른가 싶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워낙 그 미국 대선이 우리에겐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게 오늘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코 정치적 해석은 우리가 배제해야 되지만 네. 실제 경제에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은 어마무시하다는 걸 우리가 또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경제적인 영향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미중 충돌이 어느 정도로 더 과열되느냐 또는 확대되느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방산 또 원전 또 지금 뭐 비트코인 심지어는 금값까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간단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오바마 때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정부까지 꾸준히 이제 금값 추이를 보더라도 채은행크나 그래도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이미 3년, 4년 전부터 맞습니다. 금에 투자해라. 기억나실 거예요. 왜? 변동성이 커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욕구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달러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중앙은행들도 유럽의 각국의 은행들도 금이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또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2차 대전으로 프랑스 정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챙긴 것이 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십시오. 계속 진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로 지금 1원스당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얼마가 돌파될 수밖에 없다. 지금 중동 상황 이런 상황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중요한 것이 내 주머니를 내 금고를 든든하게 꽉 채워줄 수 있는 분석이 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요행에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아주 정교한 그 분석에는 우리 경제적 요인, 문화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요인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네. 지금 뭐 방금 전에도 AI가 또 작동해서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만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네. 곳곳에서 맞습니다. 순간순간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 미국 대선에 대한 전망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전에 이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아주 이제는 치열해지던 양상이 아주 최근에는 트럼프 쪽으로 조금 또 전망이 기울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양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상에서의 당선 확률도 지금 의석수 예측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선거 인단 수죠. 500명이 넘는 이 선거 인단이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래서 이른바 승자 독식 winner takes all 이 선거의 양상인데 최근에 이제 선거 인단 확보의 전망을 보더라도 트럼프가 276명으로 더 많아졌다. 결국 경합주에서 이 차이를 트럼프 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고 당선 확증도 최근에 각종 뭐 폴리마켓이라든지 등등에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치가 오히려 트럼프 쪽으로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상당히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한 폴리마켓의 당선 확률이 불과 며칠 사이 만에 더 높아졌죠. 맞아요. 65%로 엄청 뛰어오른 점. 그리고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라고 하죠. 이 드러켄 밀러. 드러켄 밀러의 예측을 보더라도 트럼프 승리 예측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결과는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전망 하나를 믿고 추세적인 그러한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비트코인 가격 보면은 암호화폐도 그렇죠. 보면은 트럼프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 가지를 꼭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골드, 금도 있지만 바로 이 가상자산, 네.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전략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기존의 어떤 판도 자체를 바꾸는 데 있어서 바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비트코인의 새로운 가상자산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신기원이 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우리가 가상자산에서 가장 또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죠. 짝짝꿍이 돼서 지원을 받는 모습도 나오는데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당선이 확정되면 비트코인이 15만 달러, 1비트코인이 15만 달러.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돈으로 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억 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아직 그런데 거기다 은행주의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돼 있고 드럭켄빌러가 억만장자 투자자인 드럭켄빌러가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도 은행주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증시에서 올라가는 것도 다분히 트럼프 이펙트가 있는 것이다라는 이런 현상 분석도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은 미국 증권 거래소에서 이제 현물 비트코인의 ETF 거래가 가능해진 점도 옵션 거래가 가능해진 점도 이제 그런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우리가 지표상으로 볼 때 트럼프 당선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조짐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시장에 많은 지표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은 친 트럼프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을 봤을 때는 트럼프 후보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그래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연이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무래도 시장은 좀 친트럼프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금 바이든 정부하에서 경제 좋은 게 해리스 부통령으로서도 그렇게 손해볼 일은 아닙니다만 바로 대통령이 되자마자 법인세를 큰 폭으로 내려버리겠다. 그리고 각국에 나가 있는 제조업을 뭐 조지아주, 켄터키주, 뭐 펜실베니아주로 다 들여오겠다. 각 국가별로 지정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외국 기업에 대한 이 2차 전지나 이런 지원도 안 하겠다. 오로지 미국 기업, America first again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미국 기업으로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지금 뭐 다우지수 또 다우전스 이른바 이제 블루칩 모아놓은 산업 종목 관련해서 30산업지수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 단순히 이건 현 정부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트럼프 효과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AI 관련입니다.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지금 블랙웰의 1년치 미국 내 물량이 완판됐다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트럼프도 그렇고 또 해리스도 그렇고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것은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관련된 것은 우리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네. LS 같은 경우에도 미국 현지 법인이 상당히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고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AI 관련해서는 반도체 장비 쪽은 또 투심도 개선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불과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일단은 뭐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대선 후가 되면은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빅 이벤트이니만큼 시장은 당연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 또 은행주, 골드 이 부분도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급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판단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미중 갈등이 더 확산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그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또 기대감도 맞아요.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확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만 이란이 상당히 지금 온건파 지도자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하고 있지만 또 이 핵확산 협상 미국과 함께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트럼프의 눈치를 또 당선된다면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점도 우리가
중동 사태에서 또 중요한 또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환율이라든지 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 또 다시 미국이 인플레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이후에 미국 연준이 인플레 우려가 커지게 되면은 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어요. 대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현상들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이 또 가장 또 유념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챙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리스크 관리를 아무래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앞두고 변동성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부터 봐야 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투심이 개선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덱스의 ETF 상품을 보더라도 관련 기업인 이수페타시스나 리노공업 그리고 한미 반도체 HBSP 좋은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는 K방산 부분에 제가 주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뭐 여성 국극 관련해서 정년이 난리가 났죠. 뭐 이건 뭐 드라마 흥행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사람의 입국이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 두다 대통령 국빈 방문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5조 원 이상이 되는 우리 K방산을 우리 이 수출 금융 지원 없이 유럽에서 조달해서 바로 사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도 방문합니다. 현대로템 공장도 방문합니다.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 카이까지도 두 다 대통령이 정말 주저없이 가서 방문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야말로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방산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원전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존, 구글,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전력 말씀을 드렸죠. SMR 투자를 하겠다. 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두산 에너빌드 두해죠. 두해부터 시작을 해서 원전, 한전 KPS, 또 우진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성, 보강 놓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굵직굵직한 이슈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하지 않은 산업 구조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